여러분 안녕하세요.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 이 레슨도 벌써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15개의 그런 Super Simple Question으로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대화를 공부하고 그 대화의 내용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그 사항들을 갖다가 단어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했는데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한 시간만 더 하면은 이 전체 강좌가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질문은 뭘까요? 이번 시간의 질문은 Do you like it?입니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그냥 Do you like it?이라고 그래. Do you like it? 이렇게.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은 너 이거 좋아하느냐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마음에 드는지 Do you like it? 하든지 또는 뭐 학교관이라고 어떤 문방구를 샀죠. 가방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노트도 사고 그랬는데 그걸 마음에 들어오는지 Do you like it?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Do you like it? Present. Do you like your present? Do you like the present? 선물을 좋아해?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Do you like it?은 뭐 관련된 거냐면 맛에 관련됩니다. 맛 있죠? 뭘 먹어보면 입맛에 맞는다는 그 맛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번역할 때는 Do you like it?은 어때? 입맛에 맞아? 이런 그런 뜻입니다. 입맛에 맞아? 또는 어때? 맛이 괜찮아? 맛이 있어? 이런 뜻으로 Do you like it?이 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hat's this? 이게 뭐야? What's this? 비가 무엇을 가지고 오니까 컵에다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A가 What's this?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가 레모네이드야. Try it은 뭘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해봐. 이제 음료를 해보는 건 뭐예요? 한번 마셔봐 그 말이죠. 한번 먹어봐. 우리는 음료도 먹는다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는 꼭 음료는 drink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은 eat하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 둘 다 try입니다. 먹어보라, 맛을 보라, 먹어봐라 하는 걸 lemonade, try it, 한번 해봐, 먹어봐, 좀 마셔봐. 이제 연습할 때는 orange juice랄지, 코기랄지, sprite 다른 걸 가지고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Thanks, 그리고 고마워하고 taste, 이제 맛을 보겠죠? 이제 아직 그 음료가 뭔지 확실히 모르니까 맛이 있을지 자기 입맛에 맞을지 모르니까 많이 먹지는 않겠죠? 조금만 살짝 맛을 볼 겁니다. 맛보더니 맛보니까 비가 못 기다리고 Do you like it? 어때? 맛이 어때? 그 말이죠. Do you like it? 그냥 번역하자면 뭐예요? 너 그거 좋아하니? 그 말이죠. 그렇게 번역해서는 맥락이 통하지 않죠? 맛이 어때? No, 맛있어? 맛이 괜찮아? 그 말이니까요. 그랬더니 No, it's too sour. 아, 싫어. 이거 너무나 신해, 이 레모네이드는. It's too sour. Too sour. 너무나 시다. Sour. 아, 이게 너무나 달다. Too sweet. 너무나 차다. Too cold. 이제 연습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Do you like spicy food?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 맛에 입맛에 맞는지 하는 것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는 보통 매웁다고 그러죠. 매운 것이 이제 고추같이 고추를 먹어서 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커리 같은 것으로 매운 것도 있고 매운맛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매운 거 매웁다기보다도 자극적인 음식을 spicy food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냥 번역할 때는 그냥 매웁다고 그렇게 하죠. 매웁다. Do you like spicy food? 너 매운 음식 잘 먹어? 매운 음식 좋아해?
그러니까 yes I do. I do는 뭐예요? I like spicy food 말이죠. 아니면은 no I don't. I don't like spicy food 그러겠죠? Yes I do. 그래 나 좋아해. Try this sauce. 그럼 이 소스 좀 먹어. 이 소스 좀 먹어볼래? 소스 있죠 여러분? 뭐 찍어 먹는 소스. 그 소스 좀 먹어볼래? Try this sauce. 왜냐면 그게 지금 스파이시한 소스인가 봐요.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하고 테이스트 맛을 보죠. 비가 오케이 좋아 하고 테이스트 맛을 본 다음에 A가 물어봅니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어때? 괜찮아? 맛이 좋아? 그 말이죠. Do you like it? 좋아? 괜찮아? 그랬더니 B가 Yes, it's delicious. 그래, 이거 맛있네. 맛있다를 delicious. 뭐가 음식이 맛있으면 it's delicious 그럽니다. 아, 이거 맛있네. 맛이 좋네. 맛있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What's this? What's this? Lemonade, try it. Lemonade, try it. 자, 다른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Orange juice. Orange juice, try it. 그렇게 하셨죠? Orange juice. Orange juice, try it. Coke. Coke는 뭐예요? 콜라 있죠? 콜라를 그냥 줄여서 Coke라고 얘기합니다. Coke. Coke. 하도 뭐, 저는 지금 뭐, 영업적인 걸 하지 않으니까 상표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만,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게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펩시콜라는 그냥 펩시 얘기하고, 코카콜라는 Coke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ke. 그러면 Coke 하면은 Coke, try it. 다음에 Sprite, Sprite는 이제 우리는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뭐 Sprite라고 이게 상표입니다. 일종의 상표, Sprite.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 애플 사이다라고 그래서 약간 술 기운이 있는 그것을 사이다라고 합니다. 애플 사이다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사이다, 청량음료 사이다는 걔들은 스프라이트 이렇게 상표 이름으로 부르죠.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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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it. 됐죠? 그랬더니 thanks 하고 입맛을 보죠. thanks 하고 맛을 봅니다. 약간 마셔갖고 맛을 보고는 그러니까 do you like it? 어때? 먹을만해? 괜찮아? Do you like it? 괜찮아? 먹을만해? 그 말이죠. Do you like it? A는 No, it's too sour. 아니야, 너무 쉬어. 너무 쉬어. 너무 쉬어서 맛이 없다 그 말이죠. 또는 Sweet. No, it's too sweet.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요즘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혈당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단 것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303가지 하얀 것을 피하라고 그러죠. 하얀 음식을. 100은 우리 보통 하얀 백미 하얀 쌀. 원래 쌀은 쌀 눈이 달려있고 노랗죠. 노란데 그걸 깎아가지고 쌀 눈까지 띄어내고 그냥 안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백미를 만들어서 먹죠. 왜냐면 그 백미가 좀 부드러우니까요. 덜 깎은 건 현미라고 그러죠. 현미라고 그러면 현미는 좀 먹기가 좀 가칠거칠하니까 백미로 먹습니다. 근데 백미는 건강에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탄수화물 덩어리니까요. 그 양분은 그 밑강이라고 그래서 쌀눈 거기에 대부분이 있는데 그 양분은 없애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만 먹기 때문에 백미를 먹지 말라는 거고요. 꼭 현미를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5분도 7분도라고 그러죠. 70% 50%를 깎은 그런
완전히 현미는 아니지만은 그런 쌀을 먹거나, 그 다음에 피어라는 게 뭐예요? 밀가루. White flour. 하얀 밀가루를 먹지 말라.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건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루 우리가 빵이랄지 면이랄지 하는 게 하도 먹고 왔기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하고 먹는 것이지, 사실은 건강에는 이런 면이 좋지 않습니다. 또는 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빵에 예를 들어서 너트를 넣는달지, 빵에다 뭐 쌀, 현미를 집어넣는달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면 괜찮지만은, 그냥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이랄지 면이랄지 하는 건 몸에 안 좋다는 걸로 의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White sugar, 흰 설탕, 백설탕 먹지 말라고 그러죠? 먹으려면 이제 황설탕을 먹으라는데, 또 사실은 황설탕이 백설탕을 만들어 거기다가 착색을 시켜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천연 설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짜가지고 만든 그즙 같은 것은 거기 다른 양분도 있고 좀 좋은데, 이걸 다 걸러가지고 정제해서 하얀 설탕으로 만들면은 그건 양분도 적고 열량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거, 무기질 같은 그런 우리 몸에 필요한 기타 양분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러니까, 스위트, 너무나 달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콜드, 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찬 음식이 좋지를 않습니다. 여름에도 찬 음식을 될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말이죠. 하도 더우면 뭐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팥빙수도 좀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 즐겨 먹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장에 들어가서 찬 음식이 몸에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h, it's too cold. 이거 너무나 너무나 차가워서 못 먹겠네 하는 것이죠. 자, no, it's too sour. Sweet. No, it's too sweet. Sweet. No, it's too sweet. Cold. No, it's too cold. 다음에 다른 거. Do you like spicy food? 매운 음식 좋아해? Yes, I do. 그래, 나 좋아해. Try this sauce. 이 소스 좀 먹어볼래? 자, 한 번씩 따라서 하십시오. Do you like spicy food? Do you like spicy food? Yes, I do. Yes, I do. 싫어하면 No, I don't. No, I don't. Try this sauce. Try this sauce. 이 소스 좀 먹어봐. 이 소스 좀 먹어볼래? 오케이, 좋아. 하고 테이스트, 맛을 본다. 오케이, 하고 맛을 봤어요. 그러고는 Do you like it?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어? 그런 뜻입니다. Do you like it? 맛이 괜찮아? Yes, 그래. It's delicious. 야, 그거 맛있네. 어? 그거 맛있네. Yes, delicious. 뭐, 그저 그러면, yes, it's just alright. Just alright. 그저 그래. Just alright.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do you like it? 하면, no, I don't. It's too spicy. 또는, it's too bland. It's too mild. 밋밋하네.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이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기에 케이크 있죠? 케이크랄지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즘 뭐 케이크 아이스크림 너무나 설탕을 많이 넣고 초콜릿을 많이 넣고 막 그러죠? 많이 넣고 굉장히 답니다. 달아가지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먹으면 진저리가 젖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단데, again, this cake is sweet. 이 케이크는 달다 그 말이죠. This cake is sweet. 너무나 달면 this cake is too sweet. 나중에 배웁니다. This cake is sweet. 그렇게 단맛 달고 그 다음에 sour, lemonade, lemon 짠거 있죠? Lemonade, lemonade is sour. 레모네이드는 시죠? 신맛이 있습니다. 우리 오미자 같은 건뭐 다섯 가지 맛이 다 있는 좋은 음료라고 그러는데요. 레모네이드는 신맛이 있는 그런 음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칩스 있죠? 칩스. 특히 뭐 감자 칩스 같은 거. 또 칩스라고 그래서 음식이 있는데 이게 되게 짭짤하죠? salty, 짜고. 그러니까 달고 시고 짜고. 신단짠이라고 그래요. 시고 달고 짜고 신단짠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테이스트 미각 맛입니다. 미각 여러분이 스파이시하다고 그래서 매운 맛이 있죠? 매운 맛 매운 맛은 사실은 미각이 아니고 통각입니다. 통각 그것은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증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통각이고 시고 달고 그다음에 짜고 한 것은 미각이 되겠습니다. 미각. 그다음에 스파이시. 이제 이게 매운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맵다는 것은 뭐가 아니고 미각이 아니라 뭐예요? 통각이에요. 혀에서 아픈 것을 느끼는 겁니다. 통각. 더 타코. 멕시코 음식이죠. 멕시코 음식에 매운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에. 그 다음에 동남아가도 있고, 중국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사천성이라는 데 있죠. 사천성. 탕수육도, 사천 탕수육은 매우지 않습니까? 그 사천의 음식들이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매웁습니다. These tacos are spicy. Spicy. 이 타코들은 매웁다. 매웁다. This sauce is mild. 이건 소스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운 소스를 만들었는데, mild하다는 건, 밋밋하다고 말이죠. 너무 순하다, 너무 연하다. 맛을 표현할 때 너무 순하다, 맛이 너무 연하다. 그러죠? 연하다, 순하다. 또는 맛이 너무나 밋밋하다. 그러죠? 밋밋하다. 그걸 mild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뭘? 맛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 시고, 달고, 짜고, 매우고, 그 다음에 밋밋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맛을 보고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like, 좋아하는 것과 dislike,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은 don't like고요.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it. 나는 싫어해. I dislike it. I dislike it. 나는 좋아해. I like it. I like it. 그때는 like하고 명사를 쓰거나 대명사를 써라. 예를 들어서 I like tacos. 타코를 좋아해. 이제 너는 그거 좋아하냐? 그러면 타코. Do you like taco? Yes, I like it. Then I like them.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거나 명사로 오거나 like 명사, like 대명사. 싫어하면은 don't like 명사, don't like 대명사. 지금 여러분 영문법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문법입니다. 형용사 아니하는 것도 품사, 명사를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배우죠? 이게 가장 간단한 지금 영문법을 곁들여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lemonade. 나는 레모네이드를 좋아해. 여름에 레모네이드 먹으면 상큼하죠? 미국에 오면 어린애들이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길가에서 파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I like it. 그거 좋아해. 그것은 뭐예요? Eat lemonade. I like it. 레모네이드 좋아해요. 자, 다른 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Coffee. I like coffee.
그다음에 I like it. 커피가 자, 지금 요즘 근래에 들어서 엄청나게 커피집 많이 생겼죠? 커피 아마 수입 버는 게 원유 빼놓고는 그 다음에 수입량으로 많은 것이 뭐 커피가 아닐까 아닐까 할 정도로 커피의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주 뭐 소규모로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요. 엄청난 양의 커피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커피들을 개발해서 팔고 있죠. 커피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그러고요. 어떤 의사들은 커피는 한두 잔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그러고요. 무엇은 나쁘냐면 많이 마시면 틀림없이 나쁩니다. 그건 불면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독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건안 좋고요. 그저 마신 다음에 하루에 한두 잔. 그리고 특히 또 커피가 자기 몸에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다 요즘에는 커피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뇨도 좀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런데 이런 커피를 마시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요즘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쩌다 한잔 마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커피. 커피보다는 티가 낫다고 그러죠. 특히 녹차 같은 거 그렇게 낫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티라고 카페인이 안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하고는 다르지만은 티도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마시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티 한두 잔 마시는 건뭐 상관이 없겠지만요. 자, 티. I like tea. I like it. 됐죠? Coke. 요즘 젊은 사람들 Coke, 콜라 좋아하죠? 예. Coke. I like Coke. I like it. Cider. Cider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서 cider는 애플 사이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간 술 도수가 있는, 아주 약한 술의 종류입니다. 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사이다를 원하려면 뭐 여러분 뭘 주문하라고요? 스프라이트 같은 것을 주문해야 한국의 사이다 같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더. I like cider. I like it. 주스. 주스는 여러 가지 주스가 있죠.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뭐 그레이프 주스도 있고, 과일이 있으면 과일 전부 다 주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I like juice. I like 블라블라 주스. 나는 무슨 주스를 좋아한다. I like it. Milk. Milk. I like milk. I like it. 밀크도 하얀색이지만은 설탕이나 백미나 밀가루와는 달리 밀크는 나쁜 음료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밀크를 좋아합니다. 밀크는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음료고요. 그 다음에 밀크로 만든 뭐 치즈, 버터 그런 발효식품들. 그 발효식품들 발효를 포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효식품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즈랄지 버터, 김치 그렇죠? 우리 김치가 발효 음식이죠. 그 다음에 막걸리 같은 것도 사실은 발효시킨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술은 많이 먹으시면 물론 안 되고요. 술은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 같은 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셔야 안 되고 그저 한두 잔 반주죠. 반주 정도로 마시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잔 같은 거 마시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발효된 그런 유산균 같은 게 있어서 몸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I don't like, 이제, 이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I don't like cake. 나는 케이크를 싫어해.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나는 그거 싫어해. 자, apple. I don't like apple. 사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Maybe. I don't like apple. I don't like it. Mango. 여러분, 망고 먹어봤어요? 망고 맛있죠? 달고 맛있습니다. Mango. I don't like mango. I don't like it. 자, banana. I don't like banana. I don't like it. Banana. Orange. I don't like orange. I don't like it. Tangerine. Tangerine은 밀감 있죠? 우리 밀감. 귤이랑은 오렌지를 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밀감,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제주도 특산물 밀감을 탠저린이라고 합니다. 탠저린, 탠저린, TANGERIN, 스펠도 외우십시오. 탠저린.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노트에다 여러 번 자꾸 써보고 크게 읽어보고 해야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탠저린. I don't like tangerine. I don't like it. 됐죠? 그 다음에 I don't like tacos. 멕시코 음식이죠? I don't like tacos. I don't like them. 이건 자 복수라 them이로 썼죠? 이건 단수니까 it로 썼고요. I don't like tacos. 복수. I don't like them. 다음에 hamburgers.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I don't like them.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가 좋은 음식인가요? 그걸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패스트푸드. 왜냐면 즉석 요리지. 이미 다 대충 요리가 돼가지고 조금 데피거나 뭐좀 첨가하거나 해서 내주는 요리. 주문하면은 그저 몇 분이면 나오는 그런 요리를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그 대신 주문은 뭐한 2, 30분씩 걸리는 걸 슬로우 푸드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반을 먹는다거나 그럼 그 슬로우 푸드입니다. 뭐 비빔밥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돼서 그냥 재료만 섞어서 주기 때문에 패스트 푸드이긴 하지만은 그 조리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건 패스트 푸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대표적인 패스트 푸드는 햄버거, 타코, 그 다음에 핫도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예요? 패스트푸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슬로우 푸드를 먹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바쁘니까요.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냥 먹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시키는데 절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핫도그, 핫도그스. I don't like hot dogs. I don't like them. Ice cream. I don't like ice creams. I don't like them. 마지막으로 초콜릿. 초콜릿도 매력적이죠? 맛있습니다. 예. 초콜릿. 그런데 뭐 초콜릿이 아주 건강에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또 별로 없죠. 그렇게 또 건강에 나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콜릿. I don't like chocolates. I don't like them. 됐죠? 자, I like. I don't like. 단수는 it. I like it. I don't like it. 만약에 여기 요것들이 여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I like hamburgers가 되겠죠? I like hot dogs. 그러고 I like them이 될 겁니다. I like them. 이와 같이 I like 명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대명사를 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음료,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어로 표현할 때, I like, I don't like,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좋아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do you like를 씁니다. do you like? 좋아해? 좋아해? 그 다음에 noun, 무엇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해? do you like coffee? do you like tacos? do you like hamburger? 그럼 대답할 때는 yes, I like it. no, I don't like it. 또는 I like them. I don't like them. 그러겠죠? 그럼 질문에 따라서 무엇이 답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cake? 하면은, Yes, I do. 좋아하면은, 또는, 쿠키 있죠? 과자. Do you like cookies? Yes, I do. Sweet는 이제 단 것, 한국말로는 단 것이죠? 그냥, 번역할 때는 뭐라고? 사탕이라고 번역하죠? 사탕. 단 거. 너단거 좋아해? 단거 좋아해? 너 사탕 좋아해? Do you like sweets? 하면 뭐예요? 이건 복수죠? 그럼 뭐예요? Do you like sweets? 하면 Yes, I do. I do. I like them. 이겠죠? 그럼 답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단수 복수가 같으니까요. 하나 더 할까요? Do you like coffee? Do you like coffee? 여러분, 아직 어린 학생들 같으면은, 커피 들수 있으면은, 마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공부하려고, 늦게까지 공부를 커피 마신다?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Yes, I do. 그러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이제 대명사로 썼죠? Do you like it? 또는 만약에 안 좋아하면, 여기에서도 no, I don't 하면 되고요. 여기도 좋아하면은 yes I do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에 따라서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do you like it이든지 do you like 명사든지요. 또는 do you like sweet food 다른 음식 좋아해 단 음식 좋아해 do you like sour food 신 음식 좋아해 do you like spicy food 매운 음식 좋아해? Do you like salt food? 짠 음식 좋아해? Do you like greasy food? 느끼한 음식 좋아해? Not really. 뭐 별로. Not really는 뭐 별로 그렇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진짜 really는 진짜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Not really.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Not really. Yes, I do는 좋아해. No, I don't는 좋아하지 않아. Not really.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you like sweet food? Sour. Do you like sour food? 하셨습니까? Sour. Do you like sour food? Spicy. Do you like spicy food? Salty. Do you like salty food? Greasy. Do you like greasy food? 자, salty하고 관련해서는 미국에 가서 이런 과자 같은 거 또는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짭니다. 한국 사람 기준은 크래커 같은 거 먹으면 아주 짭짤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김치랄지 우리는 맨날 김치하고 국을 먹기 때문에 국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치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을 기회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으면 너무 짜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빵 먹죠? 빵에다 밀크 같은 거 먹고, 주스 같은 거 먹으니까 소금을 거의 못 먹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크래커랄지, 이런 다른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면 과일에 뭘 찍어 먹냐면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소금을 찍으면 더 맛있습니다. 소금을 찍으면 토마토에다도 소금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바나나도 그렇고, 소금을 찍으면 맛있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그런 식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수 있으면 어떻게? 소금을 줄여야 됩니다. 소금도, 백색이죠? 백색 음식인데, 소금도 줄이고, 밀가루도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백미도 줄이고, 이렇게 줄여야 돼.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맛있으면은 It's delicious. It's delicious. Do you like it? Yes, I like it. It's delicious. Yeah, 맛있네. It's very delicious. 아주 맛있네. It's okay는 okay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좋다가 아니고요. Delicious 정도는 아니고 그저 먹을 만하네 그 말이죠. 그저 그래 먹을 만하네. 괜찮네. 괜찮네. 그러죠, 우리는? 어때? 먹을만해? 맛있어? 하면 괜찮네. 하게? It's okay. It's okay. Do you like spicy food? Yes. Try this. 이거 먹어봐. 먹어본 다음에. How do you like it? 어때? 어때? Do you like it? 또는 How do you like it? 라고 물어봅니다. How do you like it? 또는 Do you like it? 물어보면, It's okay. 뭐, 그저, 괜찮네, 괜찮네, 그저 그러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짜다, 너무나 달다, 너무나 시다 할 때는, too 하고, adjective, 형용사. 우리가 지금 맛의 형용사를 배웠죠? 신단짠을 배우고, 그 다음에, spicy도 배우고, spicy는 통각이지만, 그냥 우리가, 매우, 아니, 달고, 시고, 쓰고, 쓴맛도 있죠?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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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맛. 그 다음에, spicy, 매운맛, 신단, 짠, 쓴. 이렇게 다섯 가지 이걸 오각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에 가서, 그 맛을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그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죠. 그러다 too를 붙이면은 너무 그 말이죠. This lemonade is too sour. 너무 셔. This lemonade is too sour. 너무 셔. 자, 다른 거 갖고 연습을 합시다. Grape. This grape is too sour. 하셨죠? 자, 포도도 신포도가 있죠? 신포도 하면 여우 생각이 나죠? 여우의 신포도 얘기는 사람들이 뭘 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은 아 저건 뭐 신포도야 하고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안 됐는데 못 따먹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저건 신포도일 거야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람도 그렇죠? 자기가 뭘 해보다가 안 되면은 저거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 신포도란 말을 씁니다. Sour grape란 말을 씁니다. 자, the grape is too sour. 그 다음에 orange. 오렌지도 어떤 건 시죠? 어떤 건 달콤하니 맛있고.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orange. This orange is too sour. Juice. This juice is too sour. Drink. 드링크는 일반적으로 음료를 드링크라 합니다. 무슨 음료건데 마시는 것들은 다 드링크입니다. This drink is too sour.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음료 뭐예요? 너무 신해. Too sour. That cake is too sweet. That cake is too sweet. 그 케이크 너무 달어. 또 너무 다른 거뭐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달죠? 아이스크림. That ice cream is too sweet. 또, 뭐, 초콜릿 같은 거. That chocolate is too sweet. 여기는 지금 뭐, 아이스크림, 초콜릿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Those tacos are too spicy.
매운 타코. 멕시코 음식이죠. 타코 is too spicy. 외국 사람들이 이제 김치 먹고, 김치. 이제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됐죠. 지금 2020년, 21년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죠.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이나 또는 20년, 많이는 30년, 2050년을 되게 보는데요. 2050년 되면 그때는 틀림없이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패권을 잡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5억, 16억 하고 중국 2, 3억 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중국의 경제 발전은 1년에 뭐 8%, 10%씩 하죠. 선진국은 해봤자 1%, 2%.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을. 그래서 그 중국의 뭐 영향도 있지만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걸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동북아시아의 3개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전쟁 나고 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장충체육관 있죠? 장충체육관을 누가 저주자입니까? 필리핀이 저줬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원조를 해서 못 사는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원조로 장충체육관을 져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거의 10대, 지금 10, 11, 12, 13,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세계 국가가 한 200개 국가 중에 10번째, 11번째 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원조를 봤던, 저도 이제 유네스코랄지 그런 데서 보낸 그런 실험 기구 같은 걸 갖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조를 봤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죠, 우리가? 원조라는 나라, 바뀐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소위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잘 아류됐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거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뭐까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대장금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연가, 뭐 가을동화. 그래서 일본에서 연사마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한국의 배우들이 천정부지로 아주 인기가 치솟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까? BTS, 방탄소년단, 아미, 방탄소년단의 그 추종자들을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가 군대입니다. 군대. 아마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조직해도 될 만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추종자들이 많은데요. 그러게도. 그다음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전 비빔밥이니 불고기니 김치. 옛날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김치 한국 사람 오면은 코를 쫙 해맞고 에이 김치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김치를 없어서 못 먹죠. 중국의 중국놈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김치가 전에 나라 거라고 김치가 한국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고. 일본 놈들은 독도가 전해라가 전해 거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이렇게 자관 갈등을 겪고 있지만은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세계의 그런 문명의 중심에 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now 지금 현재 here 여기 현재 이 시간에 다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잘 처신해 나간다면 한국이 잘될 것입니다.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낮은 출산율. 그렇죠? 낮은 출산율. 이게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부 격차.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이건희 씨 상속세가 몇조 원이 될지 모릅니다. 몇조 원이라는 건 보통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돈 1억이 없어서
몇천만 원이 없어서, 몇백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 사회 격차를 줄일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어떤 데 희망을 주고, 할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 정치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좀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정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노력만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러고 이북과 관계를 잘 맺어야죠. 이제 핵전쟁이 나오면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죽고 남한의 핵전쟁이라면 서울에서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전쟁 나지 않고 잘 이북 애들 따돌거려서 어떻게 평화 통일의 단계로 통일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 관계만 없으면 되죠. 원수 같지만 안 지내고 병력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의 주역인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김치 때문에. Drinks. Those drinks are too spicy. Food. Food은 일반적으로 음식. Those foods are spicy. Hotdog. Hotdog도 spicy한 핫도그 있나요? 핫도그는 뭐 여러 가지를 넣으니까요.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또 스파이시할 수 있죠. It's too mild. Mild는 너무 밋밋하다. 너무 연하다. 맛이 연하다 그러죠? 맛이 연하다. 맛이 밋밋하다. 너무 순하다. 맛이 순하다. They are too salty. 너무나 짜다, 너무나 짜다 이렇게 to를 써서 너무 어떻다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음료의 맛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sour 시고, sweet 달고, 그 다음에 salty 짜고, bitter 쓰고. Spicy, 매우고, 그 다음에 mild, 밋밋하고, 온 것들이 뭐예요? 테이스트였죠? 그 테이스트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 약하면은 too tasty, 그러니까 too salty, too sour, 그 다음에 too spicy, 하죠? 맛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s delicious, it's delicious. 뭐 그저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It's okay. It's okay. 또는 it's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네. Not bad. 그 다음에 먹어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ry it. 마셔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ry it. Try it. 그러면 taste. 맛을 보고 Oh, I like it. It's delicious. Oh, how do you like it? 또는 do you like it? 두 가지로 묻습니다.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하거나 do you like it? 그러면은 Yes, I do. No, I don't. Oh, it's delicious. Oh, it's delicious. Oh, it's okay. It's just alright. 그저 내 입맛에 그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작지만은 거기에 관련시켜서 김치랄지 우리 한국의 미래랄지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you like my word 내가 얘기한 you like my opinion 내 생각을 좋아할 수도 있고 maybe you don't like my opinion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시간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 goodbye.